이번 시간에는 역시 입시 단골 메뉴 보사노바 초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굉장히 어느 학교에서나 많이 나오는 그런 메뉴인데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트리스테라는 곡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솔로 피아노 형식으로 쳐야 될 때, 또 하나는 이제 밴드 백킹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자, 먼저 솔로 피아노로 만약에 시험에서 요구를 했다, 보사노바 스타일을.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연주 유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떨어뜨려 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보사노바 솔로 피아노였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좀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여러분이 배우신 기본 리듬을 고지곳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이제 보사노바 공부하시면은 그 리듬 배우잖아요. 짜짜짜짜짜짜짜. 네, 물론 보사노바에서 사용되는 리듬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주를 할 시에는 마치 책으로 배운 보사노바처럼 됩니다. 실제로 연주하실 때는 조금 더 듣는 음악에 기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듣는 음악들이 어떻게 연주를 하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가 짜짜짜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가? 아마 스스로 물어보시면 아니라는 대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팁은 오히려 발라드에 가깝게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실제로 브라질에서 시작된 릴렉스 음악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상기를 시키시면서 너무 리듬을 고지곳대로 치는 것보다 약간 이거 보사노바입니다 정도 느낌만 주시고 발라드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방금 들려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이거 보사노바입니다. 짜짜 이렇게 리듬 한번 쳐주시고 조금 릴렉스하게 많이 발라드에 가깝게 펼쳐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섞어주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예로 들어드린 것이 이제 솔로 피아노의 경우이고 밴드로 연주하게 됐을 때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아마 백킹을 해주시는 연주자분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는 MR 트랙을 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먼저 좋지 않은 연주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오버해서 더 안 좋게 친 것 같긴 한데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왼손에 격앙되게 노골적인 보사노바 리듬 짜짜 이런 느낌과 오른손에 굉장히 딱딱한 8분음표 라인 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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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조금 더 릴렉스한 음악이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발라드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지금 이 트리스테라는 곡의 템포는 약간 템포가 있는 편인데도 좀 넓게 넓게 펼쳐서 연주하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넓게 넓게 치면서 이렇게 막 바쁘게 그리고 8분음표 위주로 계속 라인을 날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는 훨씬 듣기 좋게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사노바 초견하실 때 생각을 하시면 아, 이 친구 음악 좀 안에 느낌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움직이고 그리고 더 낭만적이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론이 아니고 듣는 음악에서 기반해서 연주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스스로 체크하시고요. 제가 항상 보사노바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학생분들이 꼭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는 곡이 있는데 허비 앤콕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연주했던 시오라라는 곡을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짭짜 으짜 짜짜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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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주하지 않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트리스테라는 곡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연주를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